반갑습니다. 아마추어 랜 골프 스윙 클리닉의 스윙 연구가 황진욱입니다. 오늘도 영화 하나 보고 이제 작가 뭐 아까 연습하러 나갔다가 레슨 그 저도 뭐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한분 레슨 보고 이것도 올려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즘에 이제 골프 레슨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 많이 하고 그걸 또 이제 프로들 무조건 다 비판한다 뭐 그렇게 해서 프로님들이 기분이 안 좋으실 건 아는데 저는 무조건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제 그전 영상에도 말했지만 저는 좋은 영상은 굉장히 좋다라고 하고 이런 영상은 제가 보기에 제가 고생한 경험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고생하는 거 보고 예, 저도 저는 직업병이기 때문에 저도 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봐도 이런 것들 때문에 나랑 같이 고생을 하는구나. 근데 어느 누구도 그걸 고쳐주지 않고 오히려 더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프로 유명하신 프로님들이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해주면은 저나 이런 사람들이 고생을 안할 건데 왜 그런 걸안 해줄까? 그래서 그런 이제 제가 고생한 경험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고생하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보단 더 가중시키는 영상 보고 따라하거나 뭐 유명인들의 유튜브나 방송 보고 따라하면은 해결이 아닌 더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영상들 아니면 그런 이제 레슨을 하시는 분들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이제 레슨도 많이 보고 그래서 좋은 영상은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이때가 비판을 많이 했으니 추천을 하는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는 영상이 또 이제 며칠 전에 저를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그분이 또 보면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는 뭐 영상에서 많이 아마추어들은 몸 빨리 회전하면 슬라이스가 나고 그 다음에 아마추어들은 처음에 무조건 슬라이스를 겪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해보면 아마추어들은 처음부터 슬라이스를 처음에 겪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아마추어들이 슬라이스를 겪는 게 만약에 골프를 처음부터 몸이 아닌 하체 힙턴이나 몸 회전이 아닌 팔로만 가르치고 만약에 똑딱이도 팔로만 하고 그 다음에 풀스윙도 다 팔로만 가르치면은 오히려 아마추어들은 훅이 나야 되지 슬라이스를 고생을 안 하거든요. 그죠? 근데 아마추어들은 무조건 처음에는 무조건 처음부터 아예 완전히 핸드 퍼스트하고 페이스를 닿는 사람들은 슬라이스보다는 이제 푸시 스트레이트를 겪지만 이거 어쨌든 아마추어들은 일단은 슬라이스 겪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얘기를 올리고 또 인도 가서 실제로 슬라이스를 이빠이 내는 몸 이빠이 돌리면 제가 4, 5년 동안 고생했던 걸 올리니까 또 어떤 분이 그분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분이 아닌 그분이 그 자기 아이디는 이게 차단돼 있으니까 남의 아이디로 또 아니면 지인의 아이디로 또 올린 것 같아요. 또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는 걸 제가 인도에서 하는 영상을 보고 그거는 슬라이스가 아닌 푸시 슬라이스지. 너는 슬라이스도 제대로 못 내는 놈이. 너는 슬라이스라고 생각하니 그 푸시 슬라이스라고 잘못 내는 걸 그것도 못 하는 놈이 뭐 페이스 닿고 슬라이스를 내보니 많이 그걸 만약에 보여주면 뭐라고 하니까 아무튼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해요. 막 원론적인 얘기. 근데 아마추어는 푸시 슬라이스나 일반 슬라이스나 오히려 푸시 스트레이트로 페이스를 닦고 핸드 퍼스트 하는 사람들 슬라이스가 안 나고 푸시 스트레이트로 죽거든요. 오른쪽으로 직진으로. 근데 푸시 스트레이트로 죽는 사람조차도 자기는 푸시 스트레이트인지도 몰라요. 구질 이름도 모릅니다. 그냥 오른쪽으로 죽으면 무조건 그건 슬라이스라고 해요. 근데 그걸 보고 뭐또 너는 제대로 슬라이스들을 못 내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저는 그런 것들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저를 치료를 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레슨을 해야 되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이론적인 얘기만 몸 회전이 빠르면 훅이 난다. 너는 슬라이스하니까 잘못됐다.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데 뭔 고칩니까 고쳐. 어쨌든 그냥 오늘은 이제 좋은 내용 이런 레슨들은 굉장히 좋아서 저는 이제 레슨도 하나 퍼가려고 합니다. 제 밴드에 소개를 시켜주고 정말 저도 배워 가서 배우고 보고 싶다는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채널이 국대골프인데 국가대표 선출이신가 봐요. 그리고 KPJ도 수석으로 정회원 합격하시고 굉장히 이제 그 정도시면 엄청나시죠. 그죠? 근데
투어 프로 일부 시드도 가지고 계신데 아마 뭐 자기 여러 가지 사정상 프로보다는 이제 선생님의 길을 이 선택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국대 골프 이 채널에 요 지금 보면은 몸통 회전을 빠르게 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이유 그죠? 그냥 그분의 그 골프를 물리학으로 하시는 분은 몸통 회전을 빠르게 하면은 분명히 훅이 난다 했는데 몸통 회전을 빠르게 하면 안 되는 이유 푸시 슬라이스의 원인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저 제목 자체가 아마추어들은 몸통 회전을 빨리 하면 푸시 슬라이스가 난다. 그리고 제가 인도에서 보내드린 그겁니다. 자, 몸통 회전이 이빠이. 그리고 회전 능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아마추어들은 그분이 뭐 물리학을 전공도 아니고 그분도 골프 독학이라고 검색하니까 독학이시던데. 그리고 물리학도 배운 것도 같지도 않고 물리학 전공도 하지 않고 물리학을 뭐 얘기하려면 최소한 뭐 대학교라도 한번 물리 쪽으로 뭐 공부를 하시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검색해가지고 물리학 자료 뭐 요새는 뭐 자료가 하도 많으니까 뭐 그걸 보고 자기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러는데 자기 해석이 맞다는 물리도 물리학도 모르시는 분이 그걸 보고 그냥 자기 해석이 맞다는 것도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오네 이게. 아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는데 일단 좋은 얘기만 할게요. 그래서 요 국대 골프님이 굉장히 아까 말한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시고 뭐 KPG 1부 투어, 2부 투어도 아닌 1부 투어 시드도 가지고 계시고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이제 골프에 대해서는 되게 높은 클래스입니까,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은 보통 레슨을 보면 뭐 저희 살사업계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결국엔 레슨을 할 때는 자기 기준에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가 겪어왔던 거, 자기가 옛날에 실수했던 거 이런 것보다는 자기 현재의 지금 모습에서 내가 잘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들을 설명했을 때, 이 사람이 뭐 잘못 동작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설명을 잘못한 게 아닌 이 사람들이 설명을 잘못 알아들었고 잘못된 동작을 한다. 너네들이 틀렸다. 이런 원론적인 게 많습니다.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높은 윗자리라는 게 그렇게 사람이 정치가들도 그렇잖아요. 윗자리라는 게 사람을 그래 만든다고 윗자리에 올라가면 좀 그런 게 많은데 이분은 그렇게 이제 완전 이제 뭐 골프 선생님이나 아니면 골프로 따졌을 때 윗자리에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마추어들의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캐치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송태훈 프로님이시죠. 네, 그러면은 여기 제목이 이제 몸통 회전을 빠르게 하면 안 되는 이유 푸시 슬라이스 제가 인도에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학생이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뭐 학생이거나 아니면은 영상을 보내서 뭐그 클리닉을 받으시거나 그럴 경우 같은데 이분의 스윙을 보면 예전에 저랑 비슷해요. 잘 보세요. 자, 오늘은 영상에 나온 스윙을 예. 보면서 딱 연습해 보면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영상에 백스윙하고 그다음에 회전부터 들어가죠. 여기서. 저도 옛날에 했습니다. 그리고 스윙을 보면서 피니시가 보면은 그래서 폼을 보면 굉장히 폼이 좋죠. 허리가 쫙 들어가고 왼쪽 벽도 세워지고 이렇게 공간도 있으면서 뭔가 굉장히 로리 맥길로이 같은 폼이 좋죠. 제가 자리를 화장실로 옮겼습니다. 시끄럽게 하면 안 돼서 어쨌든 저렇게 폼이 좋다 아니면 폼만 풀었는데 이런 소리 많이 넌 폼만 풀었는데 왜 공이 이상해? 제가 한 4, 5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런 폼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보면은 정말 프로라고 할 정도로 피니시나 이런 폼이나 아니면은 뭐 뭔가 이렇게 몸의 회전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잘돼 보이지만 이분은 푸시 슬라이스 때문에 정말 이제 고생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레슨도 배우러 가고 아니면 영상도 보내고 국대 골프 요번이 이제 이분이 고쳐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일반 아마추어들이 그리고 이분 또한 얼마나 많은 레슨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폼이나 몸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게 또 푸시 슬라이스가 나는 거는 결국에는 이분도 저처럼 뭐 운동을 하셨던지 아니면 운동을 안 하시더라도 처음부터 센스가 좋은 사람 아니면 이 운동신경이 타고난 사람들은 회전력이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런 분들이 회전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그리고 유튜브나 방송,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볼 때, 뭐, 걸인하는 법 아니면은, 뭐, 유명한 사람들의 유튜브 이런 걸 보다 보면 저런 폼이 나와요. 굉장히 폼은 멋있어 보이지만, 악성 슬라이스 아니면은 푸시 스트레이트든 뭐든 오른쪽으로 죽는 군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마찬가지 그랬었고, 계속. 그래서, 골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 운동신경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회전력이 좋은 사람이 폼은 굉장히 멋있지만 저렇게 푸시 슬라이스가 나시는 그런 이제 그거를 도저히 어떤 레슨을 봐도 제가 할 때는 정말 못 고쳤어요. 제가 만약에 이 영상을 예전에 봤으면 고칠 수도 있겠는데 정말 제가 그때 배울 때는 유튜브에 골프 레슨도 별로 없고 그때는 무조건 몸통 회전을 해라. 그리고 하체 힙턴을 해라. 그런 것들이 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레슨을 보고 따라 할 경우에 저런 멋있는 폼인데 슬라이스로 우측으로 죽는 공으로 그리고 공의 컨택도 잘안 되고 그런 걸로 고민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예전에 찍은 영상이 있어요. 이게 한 구력이 2년에서 3년, 2015년이니까 제가 2012년 거의, 말쯤에 이제 했으니까. 2년에서 한 3년 정도 된 구력이겠죠. 근데 그때 폼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올린 장타 비법이라고 올렸던 영상들이 조회수가 너무 좋고 뭐 그래가지고 나는 폼이 좋으니까 뭐 이렇게 저는 영상 그때는 뭐 제가 올리는 것 자체를 폼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그때는 이제 초보였었고, 그래서, 내가 올리면 폼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주네. 그러면 내가 그런 이제 폼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때도 장타에 미쳐 있었으니까 장타를 내는 방법,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 뭐, 구력 2년, 3년 정도 될때 제가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보세요. 아, 지금 보면 쪽팔리긴 한데, 예전에, 저기 보시면, 2000, 15년 6월 16일에 올렸죠. 조회수 거의 6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뭐를 올렸냐면 제가 장타 스윙 세 가지 방법, 뭐 How to create leg, 그때 레깅이란 걸 하죠. 그러면은 지금 보면 정말 과간입니다. 과간. 저 영상을 지울까 말까인데 저것도 뭐제 유산이니까 그냥 남겨두긴 하는데 지금 보면은 와 저딴 식으로 하니까 공이 그렇게 슬라이스도 나고 공도 제대로 못 맞추고 필드 나간 백돌이었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지금 보면 과간인데 근데 여기서 제가 그러니까 9년 동안 그렇게 연습해서 지금의 스윙이랑 비교를 하고 제가 깨달은 거에 비교하면 완전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냥 그렇게 구력이 어느 정도 안 됐는데, 근데 또 그때는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했으니까 하루에 12시간 이상 했었거든요, 저는. 골프 연습을. 예. 뭐, 스타크래프트 하듯이. 그러니까, 또 춤도 췄겠다. 얼마나 센스도 좋고, 옆에서 좋은 소리 해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뭐, 영상도 보고, 장타 내는 것도 보고, 이렇게 했다가, 제가 구력이 2, 3년이 되지만, 그래도 많은 연습량에, 제가 많이 알아냈다. 그때도 거리가 좀 나가긴 했습니다. 회전력이 워낙 좋아서. 그래서 제가 그냥 맞다라고 생각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제 뭐 제가 세 가지, 장타 스윙 세 가지를 올리는데 지금 보면은 정말 이거는 완전히 저걸 따라했다가 악성으로 안 좋은, 정말 안 좋은 내용이에요. 안 좋은. 근데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혹하는 내용이에요. 아, 저게 정말 비법인 같다. 아, 그리고 왠지, 저게 정확한 거를 말하는 것 같다. 오, 저게 장타 비법인가. 그렇게 들 정도로 저도 영상을 보면은 그냥 제가 알아낸 게 아닌 그냥 레슨에서 하는 얘기를 곧이 곧대로 똑같이 합니다. 보세요. 자,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보세요. 하체를 힙을 왼쪽으로 돌리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하체 왼쪽. 힙턴이죠, 힙턴. 지금 보면 진짜 웃기네. 지금은 절대 저렇게 안 합니다. 뭐, 제가 일부러 슬라이스 낼땐 저렇게 하긴 해요.
일부러 슬라이스 내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게.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방법. 지금도 뭐 피니쉬 엄청 좋죠? 요즘에 저런 피니쉬 잘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레깅이 나옵니다. 팔을 몸에 일단 쪼고, 팔을 몸에 붙이면서 이렇게 끌고 내려와라죠. 끌고 내려와라. 끌고 내려와라. 진짜 웃기네. 저 지금 절대 저렇게 안 합니다. 전 틀린 동작이에요, 틀린 동작. 저거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보고 멋있다고. 그리고 뭔가 저게 맞는 것 같다라고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저건 틀린 동작이에요. 캐스팅을 유발하는 동작입니다, 저게. 레깅을 유발하는 동작이 아닌, 오히려 아마추어들의 안 좋은 캐스팅을 유발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저걸 하고 또 하나 더 합니다. 팔을 뻗기. 레슨에서 팔 뻗으라 하잖아요. 팔을 쭉 뻗으라 하잖아요. 그죠? 팔을 몸에 쪼고. 그래서 팔을 쭉 뻗으면서 몸에 쪼는다. 레슨에 그냥 지금 캐스팅 되고 있잖아요. 이거 캐스팅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때는 제가 캐스팅 되는지도 몰랐어요. 전 레깅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에너지가 이쪽으로 가잖아요. 공 쪽으로 와야 되는데, 일로 가잖아요, 일로. 거리가 낮지. 그러면 이걸 다 합치는 거예요. 보면은, 백스윙을 하면서 하체부터 먼저 돌리죠, 저는. 예, 아까 뭐첫 번째 방법이니까 하체를 돌리면서 하체 입턴을 하면서 이걸 최대한 몸에다 붙이고 끌고 내려오고 몸에다 팔을 쪼으려고 하죠. 팔을 최대한 뻗으려고 하면서 딱 이런 식의 포즈가 나오죠. 왠지 정말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하체는 다 열려 있고 뭔가 상체는 닫혀 있고 손목은 딱 레깅 유지, 각도 유지,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죠. 그리고 피니시.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제가 스윙을 합니다. 그러면 빈 스윙도 저는 폼이 엄청 좋습니다. 폼 좋죠? 소리 좀 올려보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폼 좋죠. 이제 공을 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공을 쳐도 지금 사운드가 안 나오네? 사운드가 왜 나와? 아, 이제 사운드가 나오네요. 실제 공을 쳐요? 치죠. 그러면 피니쉬가 정말 예쁘죠. 허리가 다 들어가고 이렇게 공간이 다 남고 여기서 어깨만 약간 내려가면 이제 그 상태에서 여기가 약간 더 모이고 좀더 뒤로 뻗으면 로리맥길로이죠. 그렇다고 이 폼이 뭐 춤적으로 봤을 때는 로리한테 그렇게 뒤지는 폼은 아닌 정말 남들이 봤을 땐 폼이 정말 좋은 폼입니다. 그래서 또 이거를 보고 리플이 어떻게 달리냐면 보면은 제가 클럽을 바닥에 놓고 힙만 돌려 피니쉬 힙만 돌리다 힙턴 백스윙 그립을 바닥에 끌고 내려오기 레깅 끌고 내려와라 몸통을 왼쪽 팔 뒤에 붙이기 네 팔을 쪼아라 백스윙 다운쉬 오른쪽으로 몸통이 꽉 붙이기 그러면 여기서 리플을 하는 게내 살다 살다 이렇게 한마디 굽은 동작 하나하나 이어 없이 말 한마디 없이 굽은 동작으로 하나하나 이어가면서 이해가 되는 처음입니다. 핸드폰 영상 다운 받으면 그리고 이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기 좀 스윙이 너무 부드럽네요. 얼마나 노력해야 될 건지 저 슬라이스를 이렇게 고생했거든요. 지리고 갑니다. 자세 죽이네요. 도수는 교과서 썼는데 멋진 강의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보면 정말 쪽팔릴 정도로 그러니까 저 영상을 요즘에는 안 봐요. 요즘에는 만약에 보면 리플이 또 계속 달릴 건데 요즘에는 저 영상 자체가 알고리즘에 아예 안 떠서 저 영상을 거의 대부분 안 보기 때문에 저 영상을 많이 보게 된다면 또저 영상 자체도 잘못된 지식을 전달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비공개로 처리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영상을 안 보니까 요새는 정말 저건 조회수가 이제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안 보니까 그냥 놔두긴 한데 저 영상은 여러분들이 봐도 저 영상 뭐 여기 제목이 아까 말한 장타 스윙 세 가지 방법 영어까지 How to create a leg 이렇게 하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영상만 보면은 정말 교과서예요, 교과서. 교과서에 난한랩 장타 스윙 아니면은 뭐
골프 스윙 이론이 다 나옵니다. 아까 말한 레깅 하는 방법, 힙 턴하는 방법, 몸 돌리는 방법, 팔을 쪼우고 팔 뻗기. 교과서 이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그걸 표현을 하고, 또 저는 춤을 췄으니까, 레슨에서 하라는 걸 표현하면은 그걸 정말 하나하나 동작, 아까 그분처럼 하나하나 동작 끊어가지고 그걸 남한테 설명할, 그러니까 말 한마디 없이 몸의 동작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워크샵도 워낙 많이 했고, 워크샵 할 때는 저희는 말을 안 하고 동작을 표현하면서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뒤에서 따라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험이 많아서 그냥 골프 레슨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저는 그걸 따라하고 흉내내고 이런 걸 잘하니까 저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한 2, 3년 때저때 악성 슬라이스에 백돌이를 깬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티샷만 한 무조건 악성 슬라이스에 그 다음에 탑볼도 무지하게 많이 났습니다. 뭐 골프채를 휘둘러서 공도 맞추기 전에 힙 돌리고 있는데 무슨 공을 치겠습니까? 탑볼에 뭐 공을 제대로 못 헛스윙이에요. 근데 저 때도 스크린은 잘 쳤어요. 스크린은 언더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저도 필드만 나가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영상을 지금 제가 다른 채널을 만들어서 올리면은 제가 지금 하는 스윙이나 제가 말하는 거, 뭐 저는 요즘에 몸 돌리지 마라고 하잖아요. 몸 돌리지 말고 팔을 써라. 근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호응이 좋을 거예요. 저 영상이 다시 또 유행을 타고 자세도 끝내주고 뭔가 말은 안 하는데 완벽하게 몸으로 다 골프 레슨의 이론, 특히 장타 이론을 다 표현을 하니까 저 영상이 훨씬 일반 아마추어들은 저 영상이 훨씬 더 좋은 내용이고 제가 지금 올리는 팔만 써라 아니면 몸 돌리지 마 이거는 쓰레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저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잖아요, 저. 그리고 저는 경험이 있었고. 방금 보신 내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제대로 된 골프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까 이제 이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전이 뛰어나서 이렇게 쳐서 푸시 슬라이스가 나시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 지금은 이런 스윙을 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런 스윙을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저런 폼이 좋은데 푸시 슬라이스로 고생하시는. 저처럼 똑같이 레슨 보다가 저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프의 기본 레슨을 보면 저게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발전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어드레스는 저처럼 이제 스퀘어로 씁니다. 어드레스 보면 샤프트가 일자죠. 저랑 거의 비슷해요. 저는 이렇게 어깨가 내려가진 않는데 어쨌든 샤프트가 일자고 여기서 뭔가 핸드포스트 아니면 왼쪽 허벅지 어드레스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저기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저기서 이제 슬라이스가 무섭고 악성 뭐 오른쪽으로 죽는 게 무서우니까 자꾸 채를 앞으로 빼요. 그럼 저절로 이 샤프트가 일자로 되는 게 자꾸 이렇게 왼쪽 허벅지를 넘어서 왼쪽 허벅지를 찌를 듯한 그런 각도로 변합니다. 그게 왜냐면 자기가 오른쪽으로 무서우니까 자꾸 이게 앞으로 빼다가 보면은 오른쪽을 안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또 악성 훅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쪼르샷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드를 못 치게 바뀌어요. 뭐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근데 이분도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은, 저는 그런 과정을 안 겪었고, 저는 이 핸드포스트 앞에 하는 건 저희가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안 맞아서 앞으로는 안 빼고, 그냥 나름의 슬라이스를 고쳤고, 저 혼자 독학이라서, 정말. 혼자 개고생을 해가지고. 근데 이분은 이제 아까 말한 국대골프님의 성함이 송태훈 프로님을 이미 만나서 이제 고치는 방법을 이제 안 거죠. 왜냐면 회전을 빨리 해서.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정면 레슨 주제가 푸시 슬라이스. 우측으로 휘는. 원인 이제 보면은 이 가슴 앞에 항상 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몸이 이렇게 많이 열리죠? 몸을 먼저 열죠? 굉장히 빨리 몸이 열린다고 했죠?
못할 정도로 확 돌기 때문에 늦게 따라온다고 하죠. 몸부터 돌리죠, 그렇죠? 열리게 되고 이게 부시스라 해서 오는. 자, 몸은 지금 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인도에서 찍은 영상, 그리고 저를 비판하신 분이, 뭐 그분은 이제 회전력이 빠르면 무조건 훅이 나야 되는데 뭔 개소리냐 그랬던 분한테 비판, 다시 제가 제 경험을 이제 올리는 그 영상이 보면은, 이게 아마추어들이 그냥 특히 좀 센스가 좋고 처음부터 회전을 좀 잘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 저처럼 직업이 그렇거나 아니면은 운동신경이 타고난 사람이 그냥 골프를 시작해서 또 뭐 특정하게 프로에게 배운 게 아닌 독학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독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운동 센스가 좋으면 또 공을 좀 잘 맞추기 시작하면 옆에서 막 천재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면 또 자기 마름대로 이제 또 이분은 또 거리가 많이 나가실 것 같아요. 예, 회전력이 빠르면 일단은 처음에 슬라이스 하나 들어도 거리가 어느 정도 남들보다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거리 욕심도 나고 그러면 이제 유튜브 영상을 막 뒤질 거예요. 근데 지금도 예전에는 아예 완전히 이런 걸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영상 자체가 없었고, 예전에는 무조건 몸만 돌리고 팔은 쓰지 말고 손목 쓰지 말고 몸만 돌려라, 그리고 뭐 끌고 내려와라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때 유튜브 레슨이나 이런 걸 보고 제가 영상을 만들었겠죠. 뭐 아까 말한 장타 세 가지 전혀 엉뚱하고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그때는 유튜브가 정말 그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네. 하체 회전, 힙턴, 끌고 내려오라, 뭐 팔을 쪼아라, 팔을 뻗어라. 근데 지금은 그래도 좀 깨어 있으신 프로님들이 방금 같이 하체 회전이 빨리 하는 건 좋은데 팔이 뒤처지니까 그분이 이제 또 고쳐주긴 하는데, 뭐 너무 또 이 영상을 제가 퍼는 거는 또 실례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분의 영상을 이제 보시면 될 거고 고쳐주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팔을 쓰는 거, 팔을 휘두르는 거, 뭐 이런 것들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마찬가지 골프라고 생각했을 때 뭐 장타 아니면은 뭐 기본 어드레스 슬라이스 고치는 방법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립 뭐 이런 거를 검색을 하면은 아직까지도 대부분이 검색되는 거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말, 그리고 제가 또 회전만 하는 거를 싫어한다고 했죠. 그런 레슨을 하는 사람들이 또 유명한 자리에 있는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골프 레슨을 그냥 검색해서 보면은 이렇게 국대 골프님 이분처럼 이 원인을 고쳐주는 영상보다는 그냥 몸의 회전을 강조하고 힙턴을 강조하고 끌고 내려오는 걸 강조하는 레슨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러니까 골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한 100개의 영상 중에 80개의 영상은 전부 다 하체 회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몸의 회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팔을 쓰지 말래요. 몸을 잔뜩 돌리라고 그래. 그런 레슨이 있고 나머지 20개가 너는 이제 팔 뭔가 이렇게 몸의 전보다는 팔을 써라 이렇게 하는 20개의 레슨이 있으면 보는 사람은 어떤 걸 더 믿을 것 같아요? 80개의 몸회전을 하는 그런 영상을 더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처럼 장타를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장타를 내고 싶어 하면 그런 레슨을 듣다가 보면 뭐 전부 다 뭐 하체 회전 힙턴이 빨라야 되고 몸회전이 빨라야 장타가 난다고 하니까 계속 팔을 휘둘러서 그런 팔을 잘 휘둘러야 된다는 그런 레슨이 아무리 좋아봤자 저는 계속 그렇게 장타를 내는 방법, 몸의 회전을 빠른 방법, 힙턴 하는 방법을 계속 레슨을 봐요. 그런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4년 동안 계속 푸시 슬라이스로 방금 저 분처럼.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까 말한 굉장히 하이클래스에 있으신 뭐 프로 중에서도 하이클래스에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처방을 내려주고 고치는 영상까지 올려주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다.
저처럼 고생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만약에 하면은 저처럼 4, 5년 동안 개고생을 안 하고 아 고치는 발판이 되겠다는 영상들이 요즘엔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상을 제 밴드에 퍼가서 아 정말 좋은 레슨이다 그래서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제 밴드 사람들이 또 보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뭐 홍보도 되고 제가 조회수도 올려드리고 구독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저는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비판한 데서는 항상 이렇게 아마추어들이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닌 그냥 원론적인 거, 교과서적인 거, 몸만 돌려라, 회전해라, 끝. 요런 레슨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전에 요 국대골프님 레슨을 좀 많이 봤어요, 예전에. 그래서 하나를 그 전에 제가 밴드에서 추천을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천을 제 밴드에서 아, 이분은 정말 레슨을 잘한다. 그리고 이분이 하는 스윙을 봐라. 그렇게 하면서 추천한 게 뭐냐면 요 영상입니다. 이 연습을 마스터하면 헤드 무게를 못 느낄 수 없습니다. 뭐 성템프레임이 있죠? 요 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 영상을 추천한 게 이 이제 헤드 무게를 느끼는 방법에 대해서 성태원 프로님이 설명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 하는 말이 이제 연습할 때 항상 풀샷을 많이 하는데 여기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죠. 20m를 풀샷을 하는데 20m를 어떻게 풀샷을 치냐 스윙을 작게 하지 않고 그대로 봐주세요. 스윙 스피드를 천천히 그냥 슬로모션을 하는 거예요. 풀샷은 다 하는데 백스윙, 다운스윙, 팔로우까지 다 하는데 접을 거예요. 요거를 하는 거예요. 20m, 40m, 50m 늘리면서 너무 정확하게 20m까지 쓸 필요 없습니다. 얼추 20 정도를 그러면은 이거 은근히 은근히 어렵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거리를 조금씩 늘립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이 영상을 추천한 이유가 헤드 이 영상의 주제인 헤드 무게를 느끼는 게 아닌 이분이 20m 그러니까 풀 스윙을 할 때가 아닌 20m, 40m를 할 때 하체를 어떻게 쓰느냐를 보라고 제가 밴드에 추천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이 아까 영상에 이제 클립릭을 원하신 그분이나 저나 여러분들 영상을 보는 거의 99% 뭐 99%네요. 100%겠다. 100% 아마추어들은 일단은 무조건 숏게임을 하든 10m를 보내든 20m를 보내든 30m를 보내든 50m를 보내든 100m를 보내든 200m를 보내든 무조건 스윙의 스타트는 왼쪽 힙이 열면서 스타트를 해요. 예. 왜냐?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해야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무조건 자기는 안 한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자기 생각일 뿐이지 제가 옆에서 보면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찍어서 보여줘요. 그럼 오! 나는 안 한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고 있네요. 이 정도로 아마추어에게는 처음부터 다운스윙에는 무조건 하체 리드 왼쪽으로 오고 하체 힙턴을 거의 뭐 신은 존재한다라고 할 정도로 주입식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게 몸에 그냥 완전히 배겨 있어서 무조건 20m를 보내도 무조건 제일 먼저 하는 게 하체부터 딱 왼쪽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보시면은 20m 보낼 때는 하체를 돌리는 게 잘 보세요. 딱 은근히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분이 딱 쉽지 않아요. 이게 왜요? 왜 안 되냐면은 아까 말한 백스윙을 하고 하체부터 돌리니까 스피드가 이미 생겨버리니까 20m를 못 보내는 거예요. 근데 프로님은 풀스윙을 하면서 20m를 보내면 얼마나 정말 살살 쳐야 되잖아요. 20m는 더 건드려도 가는데 그러니까 프로님이 보면은 천천히 가서 20m를 보내기 위해서 여기서 이미 내려올 때 아마추어들은 하체를 돌려버려요. 이게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게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근데 프로님은 하체가 뭔가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거는 여기서 자기가 하체를 직접 돌리거나 뒤로 빼거나 아닌 그냥 이 들고 있는 이 골프채로 그냥 20m를 치기 위해서 슬쩍 내리면서 그냥 슬쩍 팔로 그냥 팔이죠? 아니면 상체 팔 아니면 상체로 슬쩍 돌아가서 20m를 치니까
하체는 그냥 저절로 쓰지는 거예요. 자기가 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을 던질 때도 캐치볼 할 때도 팔로 공을 던져도 하체를 다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체를 쓴다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건 중심이동이 눈구멍 키면 되잖아요. 정말 딱 들어가 팔만 이렇게 안 던지지. 나는 팔로만 그냥 캐치볼을 한다 생각해도 하체가 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지. 아마추어는 아까 같이 20m를 치기 위해서 정말 이게 클럽이 이렇게 살짝 내려서 살짝 가야 되는데 하체부터 돌리고 있어요. 클럽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스피드도 나고. 그러니까 20m를 못 치는 거예요. 단순히 헤드 무게를 못 느껴서 20m를 못 치는 게 아닌 20m를 치기 위해서 필요 없는 하체를 돌려버리니까 스피드가 생기니까 그거를 줄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풀스윙으로 20m를 치려면 정말 하체 자체를 쓰는 자체도 안 돼요. 캐치볼 때 생각해보세요. 캐치볼 때 살살 던지 하체 쓰면 멀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캐치볼을 정말 소프트하게 살살 던지려면은 하체를 전혀 안 써야 되거든요.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스윙으로 20m 할 때는 하체를 전혀 쓰지 않고 그냥 정말 손 어깨로 캐치볼 하듯이 그냥 뭐 아버지와 자식이 그냥 가까운 데서 캐치볼 하듯이 그러니까 30m까지 올리면은 보면은 그냥 캐치볼 하듯이 천천히 가서 그냥 투 뭐 하체도 아예 안 쓰잖아요. 그냥 하체를 쓰고 그냥 여기서 캐치볼을 했으니까 나는 캐치볼을 던졌으니까 그냥 공에 따라간다. 얼마나 부드럽게. 근데 아까 말한 일반 아마추어 이미 여기서 하체가 먼저 그러니까 이 골프 클럽을 들고 내리는 거는 여기 있는 프로님은 그냥 하체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정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개념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정말 이 하체 자체를 못 쓰시는 분들도 골프를 즐길 수 있잖아요. 뭐 하반신 마비라든지 아니면 양발이 이렇게 이제 전쟁 나가서 이렇게 잘리신 분들도 뭔가 고정을 해서 제가 그 영상 하려고 올린 것 중에 카트 요즘에 골프 카트인데 사람 몸을 이렇게 고정을 해서 정말 하반신 마비 되신 분들도 이렇게 몸을 세워서 그렇게 이제 또 스윙을 하는 그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여기 하반신 마비 분들 그거 얼마나 좋아요. 하체를 못 써도 골프를 즐길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하체를 전혀 안 써도 그냥 상체와 팔만 들고 그냥 툭 치는 거예요. 툭. 그리고 하체는 그냥 자기가 저절로 써지는 거.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한 여기서 이제 거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면은 조금씩 이제 하체가 도와줍니다. 하체를 쓰는 게 아닌 여기서 한 100m를 치면은 하체가 약간 이제 도와주죠. 근데 먼저 쓰는 게 아니죠. 하체를 이미 100m를 치면은 여기서 아까 말한 그 클리닉을 받으니 몸부터 돌아가서 푸시 슬라이스나 아니면 저도 한 4, 5년 전에 몸만 돌리면 악성 슬라이스를 겪던 그 사람들은 아까 거기서부터 이미 몸이 다 돌아가요. 그냥 골프 클럽을 휘두르는 거는 무조건 몸, 하체 이런 것밖에 모르던 시절이고 영상에서 거의 모든 레슨에서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하니까 이렇게 팔로 그냥 공을 이렇게 툭 던질 때만 해도 하체부터 먼저 돌리고 던지는 거. 예. 그러니까 공을 제대로 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아까 말한 예전에는 저는 정말 이렇게 고쳐주는 뭐 직접 가서는 고쳐줄 수가 있겠지만 유튜브나 방송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쳐주는 영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전부 다 무조건 하체 힙턴 어떻게 하면 더 그냥 원론적인 교과서적인 거를 더 강조를 하고 더 얘기를 할까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는 레슨이었지 지금처럼 그런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문제 그 골프를 배웠을 때 아마추어들이 잘못 동작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아마추어를 위한 치료 같은 그런 지금 같은 국대골프님의 이런 치료 같은 영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저 혼자 스스로 고친 거예요. 예.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이제 좋은 레슨 그리고 아마추어들이 봤을 때 도움이 되는 레슨은 저는 아까 말한 이 방금 영상
이 헤드를 익히는 영상을 제가 그 전에 한 작년인가 제 밴드에 올렸습니다. 이미 올렸어요. 제가 만약에 모든 프로를 전부 다 비판하는 그런 이제 그런 안 좋은 놈이라고 생각하면 이분은 뭐 프로계에서 상인데 제가 그 이분의 영상을 퍼가지고 제 밴드에 사람들 보라고 올리겠어요. 저 출전까지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제가 비판하는 대상은 저 같은 경험을 겪게 만드는 레슨을 비판을 하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 아까 말한 여기 이제 국대골프님한테 클리닉을 받은 사람도 그냥 오로지 몸만 돌리고 팔은 쓰지 말고 드립에 힘만 빼고 뭐 체만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강조를 하고 그것만 하면 전부 다 골프가 다 완성이 되는 것처럼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막상 그런 레슨을 보고 따라 했을 때 정말 안 좋게 변해가는데 거기에 대한 뭔가 치료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처음에 얘기할 때부터 뭔가 몸을 돌리면 그러니까 제가 그전 영상에 말했지만 직접 가서 어떻게 고쳐주고 이런 것들은 직접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만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직접 못 가지만 방송을 보고서 그분이 유명하고 뭔가 대단하신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뭔가 뭐 요즘에 김국진 씨 얘기도 했었고 그걸 보면은 정말 나는 직접 가서 배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방송에서 하는 말 유튜브에서 하는 말 이런 것들이 유명하시고 존경받은 선생님이니까 일단은 거기를 그게 틀렸다라는 생각이 아닌 굉장히 좋은 레슨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보잖아요. 그러면 만약 그걸 따라합니다. 이 레슨이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 이 레슨이 나한테 좋은 레슨인지 부작용을 더 초래하는 레슨인지 다른 사람들을 보고도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판단을 못한 채 그냥 레슨을 보기만 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판단을 못하는 사람에게 방송에서라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만약에 몸의 전을 강조를 하면은 또 그냥 바로 하는 말이 몸의 전을 너무 강조를 하면은 또 뭔가 내가 도구를 들고 있는 그립, 손, 팔, 어깨 이거를 사용을 못하고 오히려 더 골프채를 이렇게 휘두르는 걸 못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몸의 전은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골프채는 우리는 손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손과 연결되어 있는 팔, 어깨로 골프채를 잘 휘둘러서 잘 휘두르는 걸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몸이 회전하기 시작해서 그 싱크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을 가르쳤을 때는 뭔가 팔로 골프채를 잘 휘둘러서 그렇게 잘 치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뭐 대부분에 하는 몸의 전을 강조하는 레슨을 보고 아까 그분처럼 몸의 전이 너무 빨라서 회전력이 너무 빨라서 오히려 골프채를 못 휘두르는 분이 많으니까 몸의 전은 물론 중요하고 연습은 해야 되지만 만약에 그런 현상이 생겼을 때는 자기가 팔을 못 휘두르거나 아니면 푸시 슬라이스나 뭐 푸시 스트레이트 오른쪽으로 죽는 현상이 생기면은 그때는 팔을 더 휘두르는 몸보다는 지금은 팔의 능력이 떨어지니까 팔을 휘두르는 그렇게 싱크를 맞추는 작업을 해라라고 자기가 레슨을 할 때마다 그 얘기를 계속 해주면 같이 덧붙여서 해주면은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야. 나는 몸의 전이 빠른가? 몸의 전이 느린가? 나는 팔을 못 쓰네? 팔을 못 쓰니까 골프채를 못 다루는 것 같고 그래서 프로님은 팔을 이렇게 휘두르는 거 하니까 이제 골프채를 넣기 위해서 팔도 이렇게 휘둘러보고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레슨 뭐 리플을 남기길래 길어가지고 대강 보고 그냥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숨기게 해가지고 그분이 리플을 못 나시긴 하는데 그분이 또 그 선생님에 대한 뭐 이런 굉장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방송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거는 직접 가서 배우거나 방송에서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뭔가 그 짧은 시간에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짧은 레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실제로 배우면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라고 리플을 이렇게 남겨놨는데 방송의 그 짧은 시간에도 아마추어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오히려 더 훨씬 더 대단한 선생님이지 않나요?
직접 아파서 안 배워도, 직접 안 배워도 그 사람의 방송이 짧은 말, 단 한마디, 단 1분만 하는 걸 들어도, 오, 왠지 아마추어들이 훨씬 더 좋아지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말을 던져줄 수 있는, 그게 훨씬 더 좋은 선생님이고 대단한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아, 요즘에 유튜브를 보고 레슨을 보고, 아, 이분의 영상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천하는 거는 아까 말한 제 밴드에 올리고, 아, 이분의 영상은 정말 제 경험을 비추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보는 걸 비추어, 아, 이런 말들은, 이런 레슨들은,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든, 아니면 직접 가서 배우든 안 배우든, 그냥 그 말 한마디, 그 레슨, 잠깐 동안 1분, 2분 한 그 레슨조차도, 아, 아마추어에겐 정말 안 좋은 영향, 악영향, 아까 같이 몸만 먼저 돌려서 슬라이스 나는데 자기는 고칠 줄 모르는, 네, 그런 사람을 더 만들겠다. 그런 영상은 제가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제 경험을 비추는 게 경험. 무턱대고 밑도 끝도 없이 뭐 그냥 마냥 그걸 가지고 뭐 일기 아마추어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경험을 꽤 오래, 4, 5년 동안 몸을 정말 잘 쓰는 직업, 내 몸을, 내 몸 손가락 하나 마디에 마디 하다 전부 다 이해할 수 있고 레슨을 보고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직업을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좋은 뭔가 부작용이 더 많은 것들을 비판을 하고 굉장히 좋은 영상은 추천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밴드에 오면은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게 아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링크를 모아놓은 것도 있고 제가 추천하는 영상들도 있고, 그 링크가 쫙 돼 있는 것 중에 또 제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프로님의 영상에 링크도 있습니다. 모아놓은 게 있으면 밴드에 들어오시면 뭐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모아놓은 거 있으면 보시면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프로들끼리는 뭐 아무리 그래도 같은 프로고 동정 업계니까 뭐 이 사람이 레슨이 좋다 안 좋다 그렇게 해, 뭐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프로님 유튜브를 봤는데 아 이 사람 레슨은 정말 안 좋네,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레슨을 해, 프로인데도 불구하고 이래도 그 사람을 뭐 공개적으로 뭐라 비판을 하지 못하겠죠. 같은 업계의 프로니까. 그러니까 저라도 그냥 아마추어니까 그리고 저는 뭐 골프 업계에서 뭐 프로들끼리 뭔가 이런 연계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정치인을 보고 그냥 비판을 하는 그냥 국민이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 비판하는 걸 보고 어차피 제가 비판하는 거나 아니면은 뭐 추천을 하는 그런 것들 보고 어차피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나 굉장히 이론이라든지 아니면은 골프에 대한 설명이 많으니까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도움받고 제 영상을 보고 진짜 아니다 생각하면 오히려 그냥 저한테 아무 그런 뭐 제 영상을 보고 정말 그냥 욕만 하지 뭐 제 영상을 안 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보가 많으니까 스스로 그냥 보고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저런 경험을 비춰서 좋은 거 비판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제 채널에 올려놓고 거기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은 뭐 그냥 완전 개무시하겠죠. 뭐 그렇게 그냥 저는 그냥 제 계정에 제 경험 그리고 남들을 본 그런 경험 그런 것들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냥 보고 계속 볼지 안 볼지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한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닌 좋은 내용은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아까 저는 국대골프 그 채널의 내용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거든요. 그냥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아까 영상 보고 슬라이스 나는 이유 때문에 그거 보고 아 이 내용 정말 좋은 것 같다라고 제 밴드 또 퍼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런 내용 그리고 좋은 프로님의 레슨들은 또 이제 저는 이제 공유를 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분의 레슨을 보고 그분의 채널을 또 홍보해드리고 싶어서 뭐 영상을 켰습니다. 이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저는 제 채널은 제 경험, 남들을 봤을 때 그리고 제가 가졌던 직업으로서 그냥 어느 정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오해를 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뭐 경험을 통해서 아 최대한
저처럼 뭐 동작을 오해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동작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영상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뭐 제 그래서 제 채널의 그냥 존재 이미입니다.